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유채꽃인데요. 이 유채꽃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꽃이 예쁘다. 그리고 향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맛이 좋다. 유채꽃이 맛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유채꽃이 맛있게도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유채꽃의 맛 퍼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리연구가 김지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채꽃을 사랑하기에 유채의 맛있는 변화를 주도한다. 요리연구가 김지수 선생님. 유채꽃을 먹는다고 하니까 네. 좀 생소해요. 어떻게 꽃을 먹나요? 이제 꽃이니까 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먹으면은요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맛을 돋궈주거든요. 이게 봄에 먹으면은요 이렇게 따 먹으면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 알알이 이게 씨가 맺히는 거 요걸 네. 먹으면 더 달짝지근해요. 아, 유채꽃의 맛을 표현하자면 달짝지근하다. 살짝 데친 유채잎 준비하시고 노란 유채꽃도 잘 씻어 물기 빼놓고 김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춘 밥을 올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김으로 볼 만들기. 그리고 김 사이에 유채꽃을 듬뿍 올려주는 거죠. 빛깔 곱죠. 시각적으로 뭐 예, 먹고 싶게 만드네요. 네. 그런데 유채꽃은 맛이 어떨까요? 달큰 향기가 나네요. 예. 달짝지근한 유채꽃과 궁합을 맞추기에 데친 유채잎을 넣고 둘둘둘 김밥을 마는데요. 자,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이름하야 김 속에 유채꽃 있다. 유채 김초밥. 이 찹쌀가루 반죽을 둥글게 빚어 기름에 부치면 쫄깃쫄깃 맛있는데요. 여기에 노란 유채꽃을 올리면 모양까지 예뻐집니다. 그렇죠. 이봐요. 모양도 중요하잖아요. 반죽이 투명해질 때까지 익히면 유채 화전 완성. 야, 예. 보통 진달래로만 하는 걸로 알고 그러게요. 계시네. 그러게요. 그렇죠. 유채가 예. 됩니다. 유채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한 꽃대도 먹습니다. 어떻게? 튀겨서. 튀김을 살짝 입혀서 튀겨내면 고소함에 달콤함까지 추가된 유채튀김이 되는데요. 유채튀김이 야채튀김과 고추튀김에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어떤 말이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향기를 느끼시면서 튀김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유채잎이 믹서기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맛있어지기 위해서. 일단 곱게 간 유채잎의 진액만 쫙 빼내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백색가루, 밀가루와 만납니다. 이 틈에 조개 먼저 뜨거운 물에 입수해 주시고 덩달아 초록 반죽과 조개살까지 입수. 이렇게 해서 부글부글 보글보글 끓이면 들깨가루를 살살 뿌려서 마무리. 아, 이것이 바로 스린 쏙뿐 아니라 마음까지 달래준다는 유채 해물 수제비. 군침 도네요 진짜. 색깔에서부터 건강이 보이죠? 네.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유채 음식의 끝이 아닙니다. 수단에 펼쳐진 유채밭. 그리고 그 속에 살짝 숨어있는 영양. 예. 드러나 보셨습니까? 유채꽃 영양밥. 예술이냐 음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밥에 탈을 쓰고 있지만 고고함은 스테이크 못지않은 유채롤. 유채롤까지요? 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그물탑니다. 예쁜 한상 거하게 차려졌는데요. 네. 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거 외에도 더 많은 음식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김치, 잘 익은 김치요. 와, 이게 유채 김치인가요? 예, 예. 아. 김치고. 그리고 이 화려한 것은? 예, 이거는 이제 그 유채 롤 해가지고요. 여기 속에 게살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맛있는 것들 다 붙여 있죠, 그렇죠? 그 비싸다는 롤 위에 예, 그 예, 유채가 쫙 예, 펼쳐져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밥이요, 영양밥. 요 속에는 이제 네. 대추, 은행 뭐 이런 거 표고버섯 넣고 육수로 밥을 했거든요. 아, 육수. 예예, 예, 밥을 했고 또 다시 비벼 먹을 때는 이렇게 달래장으로 비벼 먹으면은 요새 입맛이 돌아올 때입니다. 집에서 손수 홈메이드로 만들어서 식구들한테 준다 그러면은. 네. 정말 봄이 한껏 집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입속의 봄을 만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되겠죠?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이 먼저 즐거워서 빙그레 웃고 입속에 넣고 나면 그 맛에 다시 한번 스마일. 이거만큼이나 이 안에서 먹는 상큼함이 네. 달라요. 보통 캘리포니아 로라고도 맛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그럼요. 그 꽃향 때문에 더 그게 이제 맛있게 느껴지죠. 음식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겁니까? 맛도 좋은데다가 모양까지 예쁘니. 이거 뭐 아무래도 유채 음식 앞에서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맛에, 모양에, 또 향기까지 더하니 유채 음식이야말로 일석삼조 아닌가요? 이 유채 요리를 또 다른 것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주도의 흑돼지를 잎사귀하고 같이 싸 먹어도 맛있고요. 아, 흑돼지!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나물은 누구든지 해 먹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는 지름나물, 평지나물 내서 맛있게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송송 썰어가지고 네. 쑥버무리처럼 떡을 쪄 먹어도 별미고요. 아. 유채 요리는 굉장히 다양하죠. 네, 주부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렇게 화려한 유채로 정말 봄 식탁을 가득하게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